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오늘 오전부터 친박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 자금을 빼돌려 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앞서 구속한 이우현 의원과 관련자들로부터 홍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검찰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지 정확히 엿새 만에 오늘 이 시각 현재 남북이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원래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잠깐 10시 한 15분 정도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엔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한의 예술단 파견 문제를 두고 실무 접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통일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설아 기자, 지금쯤이면 회담이 한참 진행 중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우리 측 대표단은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서 통일각으로 향했는데요. 통일각을 출발하기 직전에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실무접촉은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예술단 파견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좋은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무적인 문제에 관해 차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북은 오늘 북한 예술단의 규모, 일정, 이동수단, 공연장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자, 북한 대표단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성월 관현악단인데, 관현악단장이죠. 무란보악단이 과연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할까요? 네, 모란봉악단은 북한 내 최고의 걸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북한 측 대표에 현송월 모란봉악단장이 포함된 만큼 모란봉악단이 내려올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이 은하수 관현악단 지휘자 윤범주를 대신해서 모란봉악단 작곡가인 안정호를 보내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북한이 여러 팀을 한꺼번에 보내기보다는 모란봉악단 공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남북 합동 공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전체 공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곡 정도는 협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응원단 못지않게 선수단 협의도 빨리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수단 파견 관련 실무 접촉에 대한 일정은 아직도 협의가 안 된 건가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물어봤는데요. 조 장관은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은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단 파견 문제는 오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이 최종 합의를 하기로 한 만큼 오늘 접촉에서 이 실무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지 정확히 엿새 만에 오늘 이 시각 현재 남북이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원래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잠깐 10시 한 15분 정도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엔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한의 예술단 파견 문제를 두고 실무 접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통일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설아 기자, 지금쯤이면 회담이 한참 진행 중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 이동수단, 공연장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자, 북한 대표단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성월 관현악단인데, 관현악단장이죠. 무란보악단이 과연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할까요? 네, 모란봉악단은 북한 내 최고의 걸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북한 측 대표에 현송월 모란봉악단장이 포함된 만큼 모란봉악단이 내려올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이 은하수 관현악단 지휘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오늘 오전부터 친박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 자금을 빼돌려 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앞서 구속한 이우현 의원과 관련자들로부터
홍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검찰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엿보이는 7시 30분 우리 측 대표단은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서 통일각으로 향했는데요. 통일각을 출발하기 직전에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실무 접촉은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예술단 파견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좋은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무적인 문제에 관해 차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북은 오늘 북한 예술단의 규모나 윤범주를 대신해서 모란봉악단 작곡가인 안정호를 보내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북한이 여러 팀을 한꺼번에 보내기보다는 모란봉악단 공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남북 합동 공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전체 공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곡 정도는 협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응원단 모집한께 선수단 협의도 빨리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수단 파견 관련 실무 접촉에 대한 일정은 아직도 협의가 안 된 건가요? 네, 안 그래도